설이 지나고 더욱 추워진 2월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도 먹고 싶고 든든한 고기도 먹고 싶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한 번에 주는 식당을 찾기 위해 떠나는데 이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그렇게 제서가 향한 곳은 킹콩 부대찌개. 이곳에서 뜨끈한 국물 요리와 든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킹콩 부대찌개 신메뉴인 모둔 두판 스테이크! 스테이크와 부대찌개를 49,000원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비주얼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주는 반찬과 뜨끈한 국물 요리인 부대찌개. 역시 고기 굽는 소리는 예술입니다.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인 음식인 스테이크부터 먹어보는데 당연히 너무 맛있어서 말할 표현이 없었습니다. 기름장이 마이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다라고 해야 되나? 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옛날에 먹던 통삼겹 맛 나네. 양파. 소시지도 중요. 소시지는 탱글탱글하여 제 식욕을 자극시키는 맛이었습니다. 함박. 함박. 함박 스테이크는 되게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살이지? 햄인가? 먹어봐요. 햄인가? 아는 맛이 무섭다. 햄은 평소에 제가 먹던 햄보다 꽉 차있는 느낌이라서 식감이 좋아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부대찌개 집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오니까 참신하였고 메뉴의 선택폭이 다양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따봉. 그리고 야채가 상당히 맛있어 저는 오히려 좋아. 야채가 많아서 소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남자 둘이서 딱 먹기 편하다. 아니, 여기까지 생각하면 한 3명? 3명 정도 먹어야지. 역시 소금장이지. 저 이거 부대찌개로 벌써 2차전인 부대찌개 스타트! 저는 부대찌개가 완성되는 동안 제가 먹을 밥을 가지러 셀프바에 갔습니다. 킹콩 부대찌개의 장점인 밥과 면사리 무한리필. 좋다. 밥을 가지고 자리에서 앉으면서 발견한 앞치마. 킹콩 부대찌개 사리면 중 하나는 콜로렐라가 함유되어 있어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고기만 먹어도 매우 배불렀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또 배고파지더라고요. 부대찌개 면사리 먹기 시작하니 저는 폭풍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야.
맛있다. 이렇게 소세지들 넣고 딱 이렇게 스근하지. 저는 살면서 부대찌개를 싫어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부대찌개 먹으러 킹콩 부대찌개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킹콩 부대찌개는 체인점이 많으니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밥에 김가루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이거지. 아 잘 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도 되니 집에 있는 가족들과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